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제가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투자라는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앵커가 또 특징주 분석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했던 나머지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또 여러분들께 저만의 전략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안에서 요 종목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컴투스홀딩스, 효성첨단소재, 텔레칩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특징주에 대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었었는데, 일단 한국전력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내년 4월까지 4월부터 요금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를 보더라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지금 현재 일부 이익실현 물량도 함께 섞여서 나오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도 함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개인들은 팔고 나갔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에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유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 자, 안에 내용을 보면, 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 안에서도 매도에 대한 물량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의 물량만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다가 아니고 외국인 안에서도 손바뀜이 이루어졌고, 기관 안에서도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베네핏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 지금 하방은 한 22,000원 밴드가 될것 같아요. 그런 자리 구간 자체에서는 쉽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 형성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자리 이탈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붙여서 올라온다면 앞에서 이제 실패했던 자리들, 그러니까 25,500원에서 한 26,000원 밴드가 되는데, 자, 요런 자리가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앞서서 지금 현재 25,000원 밴드, 26,000원 밴드가, 자, 다중바닥의 형태를 띠면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거든요. 지지를 받았던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지지 권력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이탈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체에서는 요 자리까지는 끌어당기는, 이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들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슈는 저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슈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였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산중공업이었는데, 두산중공업은 이제 정부의 원전 R&D 소식의 강세를 보였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주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런 원전 관련주를 보면 우리가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2,200원 밴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2,000원까지,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서 상당 부분 상승을 했죠. 1000% 이상이 올라왔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고가 권역에 넘어갔을 때 저가 권역에서 나왔던 거래량들이 또다시 고가 권역에서는 이익 실현 물량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발생했다고 봐요. 그럼 지금 25,500원, 26,000원 밴드는 지금 현재 이평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캔들에 대한 움직임들로 봤을 때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럼 박스권 상단이 지정된 것이 이제 25,500원이 형성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치고 올라가지만 돌파가 안 나오죠. 돌파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끊어먹는 물량들이 또 다시 한번더 발생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고가는 지금 25,500원이고, 자, 저가는 지금 현재 이런 19,000원대에서 2만 원대에 대한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이 나와서 25,000원 밴드 자체를 돌파하는 것은 좀더 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쉽게 돌파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오히려, 자,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조금 걱정해야 되는데, 1, 2, 3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지금 붙이고 넘어갔지만, 이 반등 자체가 앞에서 나왔던 반등보다는 작은 반등, 그리고 그 앞에서 나왔던 반등보다도 작은 반등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이 반등폭이 낮아지고 있다. 그 말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고가 권역이 지금 현재 22,000원 밴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지금은 꽤 많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급하게 돌입하는 것보다 원전 관련주, 물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대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여당에 대해서는 보면 감원전,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후보는 다시 원전에 대한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정부 정책보다는 지금 정부 정책 탈원전이죠. 그 정책보다는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만, 앞서 있던 22,000원 밴드를 돌파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또 보면, 우리가 컴투스 홀딩스, 오늘 컴투버스가 이제 공개되면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효성 첨단 소재도 제네시스 모델에 대한 수소차 연구 중단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텔레칩스는 삼성,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텔레칩스가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 이제 컴투스에 대한 분위기인데,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투버스라고 해요. 컴투버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게임사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엄청 많이 하는 게임,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사각형을 생겼어요. 한 3등신, 4등신 되는 그래픽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많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게임을 통해가지고 온라인 친구들을 만나고 또는 반의 친구를 거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같이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왔다 거리면서 놉니다. 거기는 가상현실의 수영장도 있고 뭐 콘서트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컴투스 예, 홀딩스가 요번 발표했던 컴투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로블록스보다 그래픽이 훨씬 더 좋고 좀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구축되는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자, 게임 비례에서 사명이 지금 현재 바뀌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일봉을 보더라도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뜨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 지금 3만 원대부터 시작 23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당분간 좀더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가가 깨지는 자리는 오히려 추세가 무너지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 그러면 무너진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하단에 있는 18만 원대에서 한 19만 원 선이 돼요. 자, 요 자리 정도가 되는데, 자, 지금 앞에서 지금 고점 시그널 들어왔던 거 보이시죠? 이 고점 시그널에 대한 자리를 돌파를 하는 봉이에요. 돌파를 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새로운 시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는 것은 다시 추세가 안에 갇혀져 버린다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은 손절가를 하단에 19만 원 선, 18만 5천, 19만 원 선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곧 꼭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당분간은 지금 시장의 흐름상 투자 심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좀더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 자, 제네시스 모델에서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중단하겠다. 출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현대차하고 도요타, 지금 이쪽이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세계 1류급이에요. 수소차는 우리가 BMW 벤츠보다 지금 현대차가 더욱더 먹혀요. 그 정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 모델에 대해서는 수소차에 대한 부분이 이해타산이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빠졌고,
그런 효성첨단 소재도 함께 빠졌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전지 탱크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 업체예요. 그만큼 수소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성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가 될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소차가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 효성첨단 소재 2020년도에 가격대 공략할 때 가격이 16만 원이에요. 자, 요 자리인데요. 그때 14만 원. 여기 요 자리입니다. 4월 달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추세적인 부분을 붙여서 올라가거든요. 자, 지금 현재 요 종목을 보면 항상 20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왔습니다. 그럼 20선에서 여기서 잡아줬던 애들이 누구였냐? 그냥 지금 현재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했을 때, 20선에 붙었을 때 잡아줬던 애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관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때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번 고점에서는 달랐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는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가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기관에서 많은 매도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마다 매수가 들어왔던 기간임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포지션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주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수소차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에서 이 뉴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효성첨단 소재는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가가 빠진다면 밑에 있던 선까지는 조금 빠지는, 앞에서 있던 50만 원대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50만 원 이탈은 나올 수 있다. 50만 이탈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당분간은 피하자.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기업이었어요. 오늘 이제 신고가 목전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오늘 15% 떴다가 지금 종가가 이제 3% 뜨는 거에 그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뉴스 나왔던 거에 삼성과 현대에 대한 차량용 반도체를 협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텔레칩스가 이슈가 됐어요. 텔레칩스가 하는 것이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라는 것은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운드리라는 것은 위탁 생산에도 맞는 거지만, 팹리스라는 것은 설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회사. 자, 지금 현재 이 텔레칩스가 내년 상반기에 차량용 반도체 MCU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거든요. 가전에 대한 MCU를 담당하는 기업이 어보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이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없는 반도체를 내년부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여기 그냥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왜냐? 차량용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내년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양산한다며. 그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 지금 선반영이 일부 되고 있고,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이런 음봉 자체는 앞에 물량에 대한 일부 뭐랄까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17,500원대 밑으로 지금 자도 괜찮고, 여기에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앞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했던 자리가 17,000원 밴드에서 17,500원 사이 요런 자리에서 엄청난 지지를 보여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는 상당한 지지를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빠진 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자. 음봉은 회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자, 다음에도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까지 좀더 섬세하게 해설을 좀 해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